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포상 대상은 모두 186분이며 그중 5분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독립유공자 유족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훈장 애국장 고 이창규, 건국훈장 애족장 고 김정수, 건국포장 고 이두훈, 대통령표창 고 정동준, 대통령표창 고 김용환. 훈장증 고 이창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애국장. 2015년 3월 1일 대통령 아들 이강근님께 수여됩니다. 건국훈장 애족장 고 김정수, 외손자 이재광님께 수여됩니다. 건국포장 고 이도훈, 손자 이진아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표창 고 정동준, 딸 정경훈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표창 고 김용환, 외손자 손병호님께 수여됩니다. 수상자께서 내빈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빈께 경례. 바로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96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3.1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96년 전 오늘 우리는 민족의 자주 독립,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의 대의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 평화의 이상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피우는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저력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이 위대한 성공의 역사는 피와 땀과 눈물로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숱한 역경을 딛고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선대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다가올 미래 세대들이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해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과 구조 개혁 과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양보를 필요로 합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노력과 합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3년의 경제혁신으로 반드시 30년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경제혁신과 개혁을 꼭 이루어내서 성장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고 정부 출범 시 약속드린 경제 재도약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세계 속의 우뚝 선 경제대국,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입니다. 1965년 수교 이래 두 나라가 쌓아온 교류협력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량은
860억 불을 넘어섰고 상호 인적 교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양국의 독창적인 문화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21세기 한일 신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역사적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53분만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최근 한 역사학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웃 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